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해 도서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로 직접 나오시지 않고 그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충분히 감사와 배려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상으로 선서를 했고, 그러면 이곳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 동일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법무참모들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법무참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조력 안 받고 있습니다. 화면 지금 들어보세요. 여기 기술 화면. 요원들 김계환 증인 좌우로 화면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있는지 없는지. 자, 제 얘기를 듣고 급히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좌우로 법무참모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려주세요. 옆에 있는 여기 사람 여기 누굽니까? 보이는 인원은 조장 요원입니다. 조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증언 거부 조건 중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물었습니다. 그 148조 조항을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었습니까? 안 갖고 있었습니까? 제가 갖고 있었고 여기 노트에 있는 것을 찾느냐고 늦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갖고 있고 지금 법무참모들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는 조장 요원 2명, 그다음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정책실장은 국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증인 이외에는 다 기술요원 빼놓고는 다 퇴장시켜 주세요. 기술 요원 2명 2명 빼놓고는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여기 있는 증인들도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김계환 증인과 이 화상 연결을 위한 기술 실무 요원 빼고는 증인 옆에 있지 마세요. 다 퇴장해 주세요. 네, 다 퇴장시키겠습니다. 정책실장도 퇴장시키세요. 정책실장, 비서실장 지금 다 퇴장시켰습니다. 증인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특혜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